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인데 설쌤의 신상박스 3탄 저희 집에서 찍어야 됩니다. 세상이는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세상이 최애 자리거든요. 세상이는 방석귀신입니다. 방석귀신. 이 자리를 자기가 선택을 했고 항상 이렇게 방석에서 자요. 세상 인사해. 이번에 강아지 방석 협찬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가 정말 좋아서 선택을 하는지 며칠 동안 써보면서 그 사용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제품이냐면 짠! 네, 봉제 펫베드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언박싱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꺼냈을 뿐이야. 그냥 꺼냈을 뿐이야. 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목소리는 저의 와이프 찬주 출연입니다. 우와. 우선 디자인은 더 마음에 드는데. 오.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 미끄럼 방지가 되게 좋아. 바닥에 방석을 놔주시는 분들은 이게 안 밀립니다. 근데 가끔씩 강아지들 방석 막 와서 퐁 하고 뛰어가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막 이렇게 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힘으로 밀어도 밀리지 않는 거.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잠깐 보여드렸던 세상이가 쓰던 방석은 여기가 너무 푹신푹신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그 안도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그렇게 푹신푹신하지 않고 약간 라텍스 침대 같은 느낌의 강도예요. 뭔가 눌리면 조금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막 툭 꺼지는 느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여기는 폭신폭신해서 애들도 사람처럼 목 대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 디자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형견들의 대부분이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집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가 없으면 보호자분이 전생에 좋은 덕을 많이 쌓았다. 왜냐면 슬개골 탈구는 유전 질환이거든요. 슬개골 탈구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뛰게 하지 마세요, 점프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턱이 낮아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쓴 것 같다. 이 안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도 또 뭐가 있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그래서 에어네트인 거예요. 에어네트. 제가 느끼는 것 또 하나, 청소하기 쉽겠다. 맞아. 그냥 물로 씻으면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제가 한 3-4일 정도 써보고 세척하는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뭐 애들 종마다 달라요. 털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강아지들이 겨울에 집 안에서 더워하는 게 많을 것 같나요? 추워하는 게 많을 것 같나요? 그치.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돌이 아니고 라디에이터지만 우리나라 강아지들은 온돌에서 살아요. 그리고 주로 바닥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겨울에도. 그래서 털 조금 있는 강아지들은 어디로 가요? 시원한 곳. 시원한데 우풍 들어오는 데나 아니면 문 앞에 바람 들어오는 곳. 그런데 진짜 많이 가는데 일반적인 솜 방석보다 우선 통풍이 잘 되니까 은근히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더 볼까요? 원래 방석을 빼고 새로운 방석을 놔줬을 때 여기 위에 올라가나 보자. 그거 먼저. 우리 소파랑 세트야. 응, 완전 세트네. 세상이는 바닥에 내려놓으면 무조건 자기 자리로 갑니다. 한번 내려놨을 때 볼게요. 자, 이거 뭐지? 우리 세상에 카메라 울렁증 있어요. 카메라 있으면 뭘 잘 안 해요. 자기한테 뭐 하는 거 같아요. 겁만 우리 세상에. 자, 간다. 그렇지. 오빠 옆에 있을 거야? 저기 가봐. 앉아줘. 만져달래요. 지금은 스킨십 시간. 세상이 출동. 가. 멀었어. 야, 너 카메라 울렁증. 어떡해, 멈췄어.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포즈를 하고 있느라 제 가랑이 사이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네. 뭐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네, 다리 올라갈 때 다리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없었고 점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마음에 드네. 누워 있는 자세가. 근데 오늘 처음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엄청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 자. 또 올 거야? 그냥 그렇게 둘은 오늘 행복했답니다. 안녕. 잠시 외출했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딘지 볼게요. 세상. 어이구. 너 카메라 드니까 안 오는 거 봐. 어? 카메라 드니까 안 와? 네, 오늘은 사용한 며칠째죠? 4일째인가? 네, 4일째. 한번 우리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강아지들 원단 되게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약간 생활 방수가 되는지 궁금해서 주사기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한번. 오와와와와. 오. 야, 너무 좋아. 야, 이거 은근히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흐르네? 근데 이건 절대 완전 방수는 될 수 없어. 흡수는 돼요. 뭐 살짝 떨어뜨린 거는 그냥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좀 닦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물 먹고 장모 있는 친구들, 턱에 물 있는 친구들 이렇게 턱 받치잖아요. 그럴 때도 쓱 닦아내주기만 해도 쿠션들. 우리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단모라서 사실 단모고 털이 별로 없어서. 근데 우리 슈나나 버블이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묻혀서 오니까 여기 막 엄청 오잖아요. 그치, 뭐 습해지면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번식할 수 있으니까 냄새도 더 나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 실제로 한번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안해. 너 잘 자는데. 어? 떠가지고. 자. 떠가요. 이게 다 워셔블 세척 가능한 재질들도 있다고 해요. 얘는 물로 그냥 한번 씻어내 주겠습니다. 한번 가볼까? 네. 자. 이거 진짜 부담 없이 그냥 물로 충분히 씻어내 주고. 진짜 뜨거운 물로만 안 하면. 그쵸, 그쵸. 변형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낯설다, 이 모습이. 왜요? 사실 네, 저희가 네, 저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사실 거의 다 저희 와이프가 해주시기 때문에 건조도 금방 끝날 것 같죠? 이게 다 흘러내리게. 네, 세상이가 한 5일 정도 이 몽제 에어네트 펫베드를 써보면서 느낀 점을 이제 한번 총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에어네트 소재가 되게 탄탄하다. 원래 세상이가 기지개를 진짜 많이 키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때 뭔가 좀 뻐근하거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동물병원협회 추천 제품인 게 저도 써보면서 느낀 거는 뭐 디스크 있거나 노견이거나 아니면 뭐 슬개골탈구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세척이 편리한 것도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다. 단점은 제가 가격을 좀 찾아봤더니 다른 펫베드보다는 조금 고가다 라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 아닐까. 와이프님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한 5일 정도 써보면서 느낀 점이 좀 어때요? 진짜 확실히 세상이가 스트레칭을 확실히 덜 하고 그리고 확실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드나들 때 점프를 했다가 솜이 푹 꺼지는 대로 확 주저앉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이가 거기 들어가는 걸 봐도 아 되게 안정적이고 편하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상이는 가뜩이나 팔다리가 막 가늘고 이렇게 항상 조심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마음이 좀 안심이 많이 되고 우선 세상이가 너무 잘 적응하고 좋아해. 그치 그치. 그래도 얘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겁도 많고 보수적인 친구라. 맞아 맞아. 새로운 거에 되게 잘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쓴 첫날부터 지금 5일 동안 쓰는 동안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저도 아주 전반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나 제품들이 있으면 꼭 저희 놀러 제품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아까 단점 중에 아 약간 가격이 다른 것보다 좀 비싸다라고 했는데 저희랑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또 프로모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세상이도 안녕!